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 주도 사실은 뭐 지난주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테마, 섹터로만 수급이 쏠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락 추세를 벗겨내려는 시도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안정은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열렸다고 보죠. 다만 이제 이번 주 초 중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기도 하면서 약간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달러 환율 안정, 그 다음에 현물 부분의 이제 수급 개선과 선물 부분의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그리고 다음 주에 눈여겨볼 지표 관련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시황 점검인데요. 금주 시황 점검이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대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미국 연준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의 변화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순이익 전망치가 이제 상향되는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익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언제 올릴지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연준의 월간 양적 완화 추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미 양적 완화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규모의 이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지만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완전히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죠? 네,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네, 내년 6월에 완전히 양적 완화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계획대로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다가 뭔가 아직까지는 경기가 완전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양적 완화 규모를 다시 늘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고 양적 완화 축소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뭐죠?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 규모가 완전히 종료되는 뭐 예상대로 간다면 내년 6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어쨌든 이 완화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될 겁니다. 완화되는 속도가 줄어들면 금리 인상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기도 계속해서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 규모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는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어쨌든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리냐, 나중에 올리냐, 빨리 올리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 앞서서는 양적 완화 규모가 계획대로 축소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인데요. 순이익 관련해서 내용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기업별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특히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서 IT주의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요. 컨텐츠 관련주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리스크만 완화가 된다면 역시 이익 개선에 빠르게 이익 개선을 좀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런 섹터들, 컨센서스 사양 종목군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코로나19 감염수 추이인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 다음에 누적 사망자, 요 추이인데요. 누적 확진자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선언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추이가 갑작스럽게 꺾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누적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사망자 추이를 보시면은 사망자가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죠? 안정세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같은 건 뭐예요?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건 아니죠.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최소한 치명률, 사망률 이런 부분들을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어디가 높아지겠어요? 결국은 유통주죠.
이따가 제가 유통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유통주도 지금은 저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